네, 그럼 2021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은요, 2019년에 한국의 푸른 역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아편과 깡통의 궁전, 동남아의 근대화 패낭 화교사회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저자이신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강희정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의 무대는 말라카 해협, 그러니까 지금의 말레이시아죠. 거기에 이제 영국이 건설한 식민도시 페낭, 이 무대입니다. 이제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화인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피와 땀, 그리고 욕망의 드라마,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에서는 영국 제국주의 아시아 지배, 특히 이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지배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건설된 화인 사회,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그 변화, 그리고 화인 사회 내부의 계층 문제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편 주석 고물을 키워드로 잡으셔서 그 시대상의 변화를 살피고 계십니다. 저자께서는 세계의 전시실, 세계의 가상 전시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요. 앞편 주석 고무라는 자원, 상품의 물질성에 주목함으로써 관념이 아닌 현실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리고 계십니다. 미술사 연구자다운 그런 착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도시, 제국, 근대, 젠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글로벌 히스토리와 인간 군상의 드라마가 얽힌 아주 경이로운 책입니다. 아주 내용도 좀 두껍고요. 밀도 있는 책이었습니다만은 너무 흥미로워서 손에 잡은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저자 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말라카 해협의 도시 페낭이라든가 뭐 화인 사회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집필하신 계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중국 미술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책은 중국 본토를 다룬 것도 아니고 또 좁은 의미의 이제 미술을 다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지나서 동남아, 또 싱가포르를 돌아서 페낭까지 이제 가셨고, 또 이제 다룬 자료도 미술 작품이라기보다도 문헌을 많이 다루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구상하고 쓰시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페라나칸이라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시가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빌려다가 하는 대여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보고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의 미술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빌려온 유물들은 굉장히 이렇게 생활문화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 페라나칸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페라나칸이 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페라나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봤을 때는 일단 그쪽의 그 색감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하면은 이제 선뜻 생각나는 것이 붉은색이잖아요. 이제 붉은 홍등이라든가 옛날 영화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페라나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은 핑크색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핑크색이라든가 오렌지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옥색, 그런 색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페라나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쪼물쪼물 뭔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걸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폭이 넓고 깊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전시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측에서 요구한 것이 혼종성, 빼어낙한 문화의 혼종성, 하이브리드 컬처라는 그런 개념을 썼었고, 그래서 저도 하이브리드라는 게왜 하이브리드인가? 왜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문화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서의 그 혼종성을 강조하는가? 그거에 이제 일단 착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거기를 한번 쪼물쪼물 이렇게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배낭을 갔더니 그 배낭 쪽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박물관에서 봤던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이제 싱가포르를 염두에 뒀었지만 싱가포르보다는 배낭 쪽이 좀더 근원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빼라나칸 같은 경우에 그 용어 자체를 사실은 그 말레이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훨씬 더 뒤에 건설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그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컬렉션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빼라나칸이라는 것을 내세웠지, 실제 빼라나칸의 역사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라나칸의 근원을 찾다 보니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를 공부할 때 빼라나칸 그럼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말도 비슷하잖아요. 거의 같다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묶어서 볼수 있었고요. 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인 사회에 대한 강력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좀안 좋은 그런 그 무슨 뭐 폭동 이런 거 있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가 빼라나칸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빼낭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빼낭이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는 알아도 빼낭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배낭을 파고 들어갔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 의외로 그 역사가 복잡하고 깊어서 사실은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헤어나와서 미술을 봐야 되는데 미술을 보지 못하고 그 배경에 해당하는 역사 쪽을 파고들게 된 셈입니다. 뭐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 그 전시를 기획을 하는데 참여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으니까. 네. 근데 우연히 갔던 전시에서 이제 네. 시작된.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페낭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그 주인공들이 이제 화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제 주인공인데요, 책에. 그러니까 이제 아편과 주석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화인 사회 경제가 이제 건설이 됐고,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화인 사회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치도 하고 또 문화적 역량도 과시하고, 그렇게까지 힘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가졌는데,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통치라 그럴까, 어떤 뭐 식민지라 그럴까, 그런 걸 건설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또이 페낭 화인사회 지도자가 된 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반청운동에 가담했던 정치적 망명자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페낭에 온 다음에는 뭐 비밀결사라고 말씀하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통치 기능이라든가 정부 관련된 거는 완전히 영국에 의존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책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제국 없는 상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생각해 볼수록 그런 어떤, 뭐 영국이겠죠? 유럽 열강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힘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동시에, 왜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중국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비록 미술사 전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술사의 배경 지식으로서 중국사를 이렇게 쭉 봐왔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국가 체제에, 뭐랄까요, 좋게 말해서 순응? 하는 식으로 길들여져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송대 이후에는 거의 다 과거제도, 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올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잡으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도 그랬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는 그게 조금 더 심한 거고, 애초에 중국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 외부로 나와서 뭐 그 뭐 남진해라든가 뭐 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추구할 수밖에 없고 추구했어야 했던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찾아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국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계절풍을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뭐 반년 간격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절풍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이때 이주를 했던 중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떤 정주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이주민의 마인드,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면은 자기는 곧 돌아갈 거죠. 자기는 곧 돌아가서 중국의 고향에 가서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 밥을 못 먹고 있는 내 일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정주민이 될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면 권력을 가지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정주민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낭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초기에는 많았어요. 주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태국 쪽, 태국 쪽이라든가 말레이반도 남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처음에 사실 그 배낭이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아체하고도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아체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도 있고 배낭에서 자리를 잡고 거꾸로 아체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색은 약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현대 중국 사회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중국의 정치와 경제, 또 이제 그 이주민, 정주민 이런 문제도 또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인 자본가라 그럴까, 엘리트도 있었지만 사실 절대 다수는 쿨리, 노동자가 이제 절대 다수인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주석 광산에서 막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는데 그걸 대부분 또 앞편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그런 뭐랄까, 악순환적인 구조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잘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단해 보이고 막 상상만 해도,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에다가 약간 범죄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뭐 화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리기보다도 일종의 계급적 관점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제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뭐 야채 같은 거 부족해서 이제 병 걸리는 그걸 이제 지적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배부로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밥도 못 먹던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배부르게 일단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그 어떤 삶을 받아들이고 또 나름의 이제 소소한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입신 출세를 한 사람도 가끔은 나오고 이런 모습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고단에만 보이는 그 쿨리 노동자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한국 근현대사 전공이시라고 예. 하셨으니까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저는 떠올렸어요. 예. 그게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는 공업화, 산업화를 굉장히 많이 내세우면서 한국의 그 정말 못 사는 시골의 뭐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 돈 벌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청계천, 평화시장 그쪽 근처에서 이제 막 그때는 굉장히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거의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그 미싱 돌리고 그런 공장들이 많았고, 시골에서 뭐 한 10대
10대 초반? 이런 그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돈을 벌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야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속아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율락가로 빠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올라왔던 상황과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배낭 같은 동남아시아로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이들이나 다 똑같았던 것은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그다음은 내가 벌어서 우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우리 가정의 부양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서울에 오건 혹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서울이니까 제가 계속 서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 중심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오고 또는 뭐 배낭에 가고 혹은 뭐 빼락에 가고, 그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뒤늦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가는데 그때는 좀 나중에 가거든요. 거의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싱가포르를 가는데, 그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똑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국과 중국 혹은 동남아가 나라는 다 다르지만 없이 살고 못 먹고 살고 뭔가 이제 자기가 좀 더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결심의 요인은 똑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계급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운이 좋고 뭐 제가 거기도 썼었지만 운이 좋아서 뭐 자기 집주인을 잘 만나서 운이 아주 잘 풀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고, 아까 그 뭐 죽음에 이르는 배부름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각기병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도 각기병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에 막 혼식을 강조하고 막 도시락에 이제 볼이나 콩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비타민 B 부족할까 봐 그렇죠. 그런 거죠. 각기병이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그 이후에는 각기병이 사실 사라졌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 쿨리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 와서는 맨날 쫄쫄 굶고 이틀에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중국 남부 지방에서 살다가 배낭에 오니까 일단 밥은 많이 먹잖아요. 밥을 많이 먹다 보니 배만 볼록 나오고 각기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중에도 또 일부는 또 아편에 탐닉을 하고, 일부는 뭐 율락가를 가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빠지는 그런 그 인간 군상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쓰고 그러는 데는 크게 뭐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과연 인민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야 인간의 보편성 이런 거를 되게 입각해서 그 사회를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좀 모순적이고 복잡한 상황이 잘 이렇게 건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시간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진 한국의 독자들도 그걸 볼 때도 뭐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자신도 포함해서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그 90년대나 아니면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70년대, 80년대 신문을 보면서 자란 세대고,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사실 뭐 잡지나 신문에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도도 됐었고, 뭐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거 다 서울에 와가지고 막. 다 그런 것들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 주제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데, 좀 지금의 패낭일까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해협 식민지에도 패낭, 말라카, 싱가포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고, 또 그걸 둘러싼 말레이 반도의 또 상황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는 영국인
중국인, 말레이인이 막 섞여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좀뭐 상상의 공동체라 그럴까? 이렇게 다 아울러서 차이를 뒤덮으면서 영국령 말라야. 이런 어떤 국민국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우여곡절 그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로 나뉘어가지고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싱가포르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조금 익숙을 하고, 저도 그 리콴유,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의 초기의 지도자죠. 그분 자서전을 보면서 이제 영국의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 통치,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전후에 이제 그 영국과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제 그런 걸 되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페낭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동양의 진주,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페낭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뭐 지금의 모습은 이제 그 싱가포르하고 예를 들어 비교를 한다면 탈식민 과정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페낭과 싱가포르의 어떤 지정학적인 차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의 남은 화교 문화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영향 그런 것과 좀 관련해 가지고 이 탈식민과 페낭이라는 곳의 어떤 현재에 대해서 뭐이 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진 않았는데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거기까지 가면 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제, 아, 시대를 거기까지 조금 그쵸. 끄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사실 페낭,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는 같은 영국 해협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들이 그 후에 발전하는 양상들이 또는 역사가 전개되는 양상들이 조금 많이 달랐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국인들이 주로 싱가포르에 집중을 했다는 점. 그 뒤에 싱가포르를 가장 늦게 개발을 했지만 싱가포르에 집중을 했는데, 그거는 싱가포르이 사실상 그 항구로서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싱가포르에 더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늦게 고무, 제가 뒷부분에 썼지만, 뒤늦게 고무 농장을, 고무 플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무 플랜테이션을 할때 말하자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고무는 심었다가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고, 그쵸.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기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10년, 20년, 이렇게 긴 기간을 버텨야만 그 고무나무로부터 수익을 얻고, 수익을 얻어야 다시 자본이 굴러가는데, 그런 거를 지금 그 견딜 만큼의 화인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 비해서 영국은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계속 이제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고무 농장이 싱가포르 배후를 중심으로 해서 플랜테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에 더 집중이 되고, 화인 세력들은 페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페낭과 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던 화인 그 자본가들은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인들은 점점 뭐랄까 좀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중에는 또 발빠르게 자기들도 해운 사업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뛰어든 그 해운 사업이라는 거는 잘해야 중국과 동남아이기 때문에, 영국이 개입을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해운하고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달까요? 약간 부분적인, 로컬에 집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싱가포르 쪽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부를 더 축적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구로서 발달하면서도 또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과 페낭이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시소가 한쪽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시소라고 친다면. 그래서 페낭은 점점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페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재벌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재벌의 2세, 3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꼭 그거를 승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난 승계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편하게 사니까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부를 축적한 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영국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네. 영국에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뭐 의사를 한다든가 변호사를 한다든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그 말하자면 출마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 후에 사업들이 점점 뭐랄까 좀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낭과 싱가포르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말라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페낭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한 주석산업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주석산업이 굉장히 수그러드는 바람에 그 배낭을 중심으로 아예 아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아편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편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어졌죠. 예, 법으로 못하게 됐겠죠 아마도. 아 그렇죠. 예, 예. 그 뒤에 가면 자기들이 이제 막 운동을 합니다. 그 아편 전쟁 이후 계속 아편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편을 줄이자, 아편을 쓰지 말자 이런 운동도 1920~30년대 무렵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확실하게 부를 제공했던 아편 사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고무 플랜테이션 하면서 그쪽으로 힘이 쏠리고 그리고 주석도 점점 수그러들기 때문에 배낭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낭과 푸켓과 아체를 잇는 이런 이렇게 삼각형 무역이 그 내부적으로 태국의 푸켓이라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그 지역의 그 영내 교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재료, 물질에 대한 이해와 요구, 수요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낭이 갈 수 있는 길과 싱가포르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다음에도 그 배낭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비슷했는데 상대적으로 싱가포르는 그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리콴유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다 보니 싱가포르는 이제 그쪽에서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고 65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싱가포르는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거고 다 아시다시피 워낙 강력한 국가다 보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배낭은 말레이시아의 이제 일종의 그 그냥 작은 주 성급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배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좀 말레이시아로서는 약간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본토는 거의 대부분이 그 이슬람교인데 배낭은 여전히 화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가 다양하고요. 불교나 도교나 뭐 이런 그래도 약간 섞여 있어서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달라서 문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미추 같은 유명한 구두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도 배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이라는 것이 그런 복합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긴 정말 이렇게 섬으로 돼가지고 약간 공간적으로 구획이 돼 있는 것 같고 본토라면요. 영국 사람들이 참 자기 나라가 원래 섬나라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페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다 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더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륙은 태국이었고 태국 이쪽은 프랑스령이었잖아요. 영국은 인도에 만족했고 인도라는 큰 서브컨티넨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식민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세계가 돌아가는 형상을 보니 동남아시아가 이제 탐이 났는데 이미 동남아시아에는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다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내려오면 유럽에서의 그 나라들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미얀마를 거쳐서 미얀마하고도 한 두세 번 정도 영 버마 전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다 보니 말레이반도로 오게 된 것이고 말레이반도에서도 사실상 술탄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땅을 갖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술탄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은 것이 동남아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다가 배낭도 이제 술탄이 하량을 한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와 이제 제국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 얘기가 번졌는데
제 마지막 질문은 또 선생님 전공이 중국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남아라는 게 한국 분들한테는 참 낯선 곳인데 뭐랄까요? 동남아시아에는 화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중국 근대를 본다면 어떤 걸볼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 던지고 싶은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그 중국의 유명한 근대 사상가이자 정치 지도자인 뭐 강유희, 손문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일본에서 유학했다 그두 사람이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또이 책을 보니까 페낭에서 둘다 망명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도 가지만은 어떤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때이 페낭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게 약간 그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웃겼던 게 페낭에 있는 중국인 학교 이름이 한강중학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용산에 가면 한강중학교라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 정말 중화문명권에 같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또 싱가포르 초대 총영사가 황준원이라는 중국 사람 이름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조선 책략을 지었다는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말 아무 관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중국 근대라는 이 거대한 어떤 존재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한국하고도 이어져 있다. 이런 걸 이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건 이제 지금도 엄청 큰 나라고 이제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뭐 파악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낯선 동남아에 있는 화인 디아스포라를 매개로 해서 그 중국을 새롭게 보는 법 이런 걸또 약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을 바라본 데 우리는 익숙하지만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을 봤을 때 어떤 면이 보이는지 그런 거를 좀 조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하고 중국은 서로 친하고 싶은데 친해지자니 부담스럽고 안 친하자니 안 친할 수 없고 약간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날 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지만 일대일로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축이 동남아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라오스까지 아, 철도, 철도를 그죠. 놨다고 하죠.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특히 지금도 현재 중국하고 친한 사이고, 중국하고 베트남은 약간 가깝지 않은 사이고, 중월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륙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양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동띠모르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는 그 화인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화인 세력을 견제하는 쪽과, 화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는 쪽, 이 양쪽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근대기 말하자면 이제 냉전 시대에는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고 그 견제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의 그 49년에 그 중국이 혁명 그 혁명이 성공하고 중국이 그 성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약간씩 그 자신들의 어떤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이 이제 미국 CIA라든가 뭐 이런 쪽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동남아 각지에 뭐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한국은 당연한 거고 동남아 각지까지 이렇게 미군 부대를 돕고 이 미군 부대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중국의 그 공산혁명을 그 방지하는 거. 그거였기 때문에 화인들에게도 역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전부 다그 나라의 그때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화인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과 화인들을 내치고 배제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6년인가 수아르토 집권할 때 그때 그 대대적인 화인 학살 같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띠모르 이런 쪽이 이제 주로 이슬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큰소리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자원보다 일단 현재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을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근대에서부터 시작한 일들이고, 근대에 이미 그 화인 자본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지의 그 사실 술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좀 술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모든 그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근대였는데, 화인 자본가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자기 뭐 셋째 딸을 저쪽 술탄의 뭐 다섯째 부인으로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혈연 관계를, 일종의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부를 쌓아왔기 때문에 네. 이 화인들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쿨리들 아니고 자본가인 네. 화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중국을 조금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낭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은 그 조지타운 같은 데 가시면은 어느 집에서 이제 보여줘요. 여기가 손문이 도망간 길이야.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손문이나 캉류웨이나 이쪽의 화인들 관계를 그렇죠. 약간 좀 선전한다. 네네네.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문이 도망간 길이야. 손문이 요 뒷길로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서 저기로 갔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손문이라는 사람이나 캉류웨이나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화인 자본가들에게서 이제 사실은 수금을 한 거죠. 네. 수금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독립 자금이든 운동 자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그 후원을 받아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관계들이 상당히 뿌리가 깊고 근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그 18세기 중반 영국이 이제 그 페낭을 건설할 때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한 150년, 200년에 걸친 그 화인 사회에 굉장히 미시사적으로 딱 초점을 두시면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동남아 중국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영향을 강하게 남기고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좀 이렇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고요.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한 입장이니까 페낭의 그 150년, 200년을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담으신 것처럼 한국 사람도 한국사를 좀 이렇게 어떤 정치사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생활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한국 근현대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부럽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끄럽지만 내놓는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뭐 아이카스 같은 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전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남아가 남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그쵸. 있습니까? 예. 한국에 많이들 들어와 있고 뭐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은 농사를 지으실 수 예. 없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동남아는 사실상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워낙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매력도 높고 구매력은 이제 물론 이제 자본이 받쳐져야 되는 거지만 구매할 수 있는 욕구와 열의 이런 그쵸.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늙어가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한류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 엄청나다. 예,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남이다 이것이 아니라 좀 같이 공생하는 뭐랄까요 좀 같이 살아가는. 상생하는 그런 그 세계인으로서의 바인드 이런 네.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오늘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